4부 예배는 제가 한 달 만에 설교하네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분위기가 컬러가 다 달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1부는 1부대로, 2부는 2부대로, 3부는 3부대로, 4부는 4부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문화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10년 갈 것도 없다. 3년이면은 다 변한다. 3년이면은 세상이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과학의 발달로 지놈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놈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인체 내에 있는 유전자 DNA의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CD롬에 수록하는 겁니다. 이미 하등동물의 유전 정보 분석은 다 끝나서 CD롬 한 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무 뭐 동물이다 하면은 그것이 결정이 다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몽땅 다 분석하고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천적 인자, DNA도 있지만 후천적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을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어떤 자세로 사느냐,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됨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DNA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후천적 인자로 인해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그 어떤 여운, 그 어떤 모습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뭐라는 걸 보여주며 살아야 되고 믿음과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요단 강변에서 약대토록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의 모습이 상당히 낭만적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옷은 약대토록 카멜텍스를 입었다. 그 약대 한 마리가 얼마 가느냐? 2만 불 정도 가는데 자동차 한 대 값이죠. 그런데 그 약대 한 마리를 잡으면 양복 몇 벌 만들 수 있느냐? 두 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은 세례요한이 입은 옷은 만 불이 넘는 옷을 입고 다녔다. 근데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자, 뿐만 아니라 메뚜기 석청, 고급 요리입니다. 석청은 토종꿀인데 바위 틈에서나 채취할 수 있는 귀한 건강식품. 그뿐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시원한 바닷가, 해변가에서 살았다. 시원한 바람을 마시면서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낭만적이고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세례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그의 삶은 소박하고 검소하고 가난하고 겸허하기 때문에 엄청난 청빈된 금욕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활동한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영도자도 아니었고 하나의 평범한 시골 선지자로 쉽게 얘기하면 촌놈으로 살았다.
간추리 보이로 살았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마음껏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세례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또 요한은 빛이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남다른 사랑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례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세례요한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었다. 그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많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례요한은 첫째로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맡은 사명에 자기는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만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의 임무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때마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온전히 충성하여 주어진 일에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한 선지자가 있었나 하면은 때로는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또 좋아하는 선지자도 많았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외칠 때에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아마사라는 선지자는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라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는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고 아픔이 나고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 걸고 그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라. 부모님 잘 섬겨라. 형제 사랑해라. 맡은 사명 충성해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골프를 치는데 내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돈 내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심각하게 치나?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그렇더니만 하는 말이, 사실 우리는 사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프에서 지는 사람은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수천년 내려오던 선지자의 말씀의 시대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소위 암흑시대, 닥에이지 시대라 그랬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시대가 어느 때였느냐? 이 중세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암흑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다. 하나님의 말씀 펴서 읽고 들으면서 위로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장차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증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심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가려서 살아야 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마음에 부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증거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말에 충성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에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그런 사람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섬겨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몰라요. 공부 잘하는 나이하고 못하는 나이 차이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나이는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밥을 안 먹어요. 아빠,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아니야, 나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시험 못 치는 놈, 공부 못하는 놈은 밥도 잘 먹어. 너 오늘 시험 어떻게 쳤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밥은 어떻게 그리 잘 먹냐? 먹어야 살지. 아무것도. 세례 요한의 신앙의 위대함은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도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예요. 좀 더 하고 싶어서. 제시 펜 이야기 알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동창생과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 입사한 그에게 맡겨진 일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어요. 친구 동창생은 그래도 내가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안내나 해서 되겠나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시 펜이는 엘리베이터 안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모습을 봤어요.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를 선호하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그런 걸 잘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잘 작성해서 그걸 관계자들에게 제출해서 백화점 운영에 큰 공헌을 하게 됐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게 되고 결국 사장을 역임하고 탁월한 인물로 성장해서 JC펜이라는 백화점을 차리게 됐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충성하면 된다.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일이 힘듭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기 싫어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면 좋은데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하는 일이 너무 좋은데요. 기분이 좋은데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곳에 가서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주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그리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 메고 가는데 두 번째 제자는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계신 곳에 첫 번째 제자가 십자가 메고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메고 오면서도 마음에 웃음,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하루가 지난 후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메고 온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 치면서 이 무거운 거 왜 나로 하여금 메고 오게 했습니까? 저 사람, 저 제자는 더 가벼운 거 메고 오게 했는데요.
그때 예수 그것을 보고 주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향해서 아무개야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은 건데 십자가를 낼 때에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메고 가면은 이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지는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메야 되느냐 힘들어하면은 이 십자가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나서 그 무겁게 돼 더 무거워졌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랜 시간에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기도가 무너지면 충성도 떠나고 삶도 무너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모든 일이 가벼워지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충성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딘지 있는데 세례요한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계속 낮추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라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진실입니다. 겸손과 진실이 없는 충성과 열심은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세상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충성심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선자라.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저주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충성심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재산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재산 팔아 많은 돈을 헌금할 만큼 충성심은 대단했지만은 겸손하고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았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충성심 가지고 최선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매사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많은 일은 못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아리에게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겸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 시대에 예수님과 당대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를 따라오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따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세례요한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당연한 것이다,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자세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신앙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데 인색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우쭐하기는 쉬운데 내가 다른 사람 높여주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비방하고 그저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현대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다. 우리 미국에 와서 교육하면 알잖아. 비교하면 애들이 제일 싫어요. 넌 누구처럼 왜 공부 못하냐 하면 아주 해보자고 대드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이야기 비교하면 아주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 여지천인들 잘 들어요. 남편과 싸우는 거는 좋은데 남편하고 싸울 때 목사 집어넣지 말아요. 야, 우리 목사님 봐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목회해야 되잖아요. 남자들한테 인심 잃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비교하는 거 안 좋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여러분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박물관에 미술을 관람하러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직원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그림을 감상합니까? 예, 나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내일 우리 학생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 눈높이로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눈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의 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 높아서 없는 사람들의 고통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눈이 너무 높아서 힘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지요? 우리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알고 모르는 사이에 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겸손할 때는 이만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만하고 나는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크기를 원해요. 그건 눈이 높아져서 그래요. 사랑은 사랑하는 편에 서는 거라고 했죠. 언더스탠드, 상대방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겸손의 어원을 휴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분해된 유기물, 부식토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죠. 원래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이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인간다운 것은 부식토가 될 때에,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거기에 인간미가 나온다. 그러므로 낮아지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고 싶어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도성인신, 성육신 됐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의인이 죄인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말입니다.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사람과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것보다가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겸손한 신앙, 진실한 신앙,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